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개발을 위해 잠수함 전망탑에 발사관 설치를 시도 중이라고 미국의 한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하다는 우리 국방부 평가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선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북한 군사 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미 대스는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잠수함에 대한 최근 관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버미 대스는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의 신형 잠수함 전망탑 윗부분에 길이가 약 4.25m, 폭이 약 2.25m인 직사각형 구멍이 최근 촬영된 상업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버미 대스는 구멍 크기를 고려할 때 한두 개의 미사일 수직 발사관을 장착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버뮤데스가 지난해 10월 기고문에서 신포급이라는 이름을 부여한 새로운 종류로 길이가 65.5m, 배수량은 1,000톤에서 1,500톤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버뮤데스는 그러나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개발하려는 북한의 시도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 전망이며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라는 우리 국방부 추정과 관련해 스티브 워런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커티스 스캐퍼러티 주한미군 사령관 발언을 인용하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스캐퍼러티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핵탄두를 소형화해 핵무기에 탑재하고 이를 잠재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의 기술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지 알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북한 인권 문제나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왕선택입니다.